49절 거짓말쟁이도 시험에 곧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세상에 참말쟁이, 거짓말쟁이, 보통 사람이 있고 참말쟁이는 오직 참말만 하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만 하고 보통 사람은 때때로 참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뭐 문제에 따라서는 랜덤쟁이라고도 표현돼요. 자, 여기서는 편의상 참말쟁이를 선비라 부르고 거짓말쟁이는 사기꾼이라고 부를 거예요. 참고로 외국 책에서는 선비 대신에 나이트, 기사로 표현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건 좀 쉬운 유형이에요. 선비 아니면 사기꾼 둘밖에 없죠. 보통 사람이 없다고요. 자, 문제는 누가 선비고 누가 사기꾼인지 모른다는 건데 자, 이러한 문제를 푸는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자체로 거짓인 진술을 찾는다. 항위 문장을 찾으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일관되지 않은 두 진술을 찾는다. 일관되지 않다.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각각은 적어도 하나는 거짓말이란 뜻이니까 그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사기꾼이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므로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중 한 명은 사기꾼이겠구나. 자, 세 번째, 거짓이다 넣기란다. 법을 쓰라는 거예요.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어떤 모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결국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거죠. 아이, 거짓말한 사람 누구다? 사기꾼이다. 자, 물론 이 풀이법은 보통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거짓말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선비, 사기꾼, 보통 사람이 있었다면 요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선비는 아니구나, 참말쟁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풀이법을 살짝 관조해 보면은 아, 결국 사기꾼, 사기꾼을 찾는 게 이 문제의 실마리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 보고 아, 저 새끼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먼저 탁 잡아서 얘를 기준으로 귀류법을 써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디귿이 니은은 자기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할 수 있대요. 뭔가 남 보고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디귿부터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니은이 선비라면 선비가 자기 자신을 두고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 성립 불가하고 만약에 니은이 사기꾼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거짓말만 해야 되는데 참말을 한 꼴이 되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즉, 요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어떠한 경우든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귿이 사기꾼이란 걸 확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은 사기꾼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따라서 얘도 사기꾼. 자, 마지막으로 니은, 기억은 선비이거나 디귿은 선비래요. 그런데 기억도 선비가 아니었고 디귿도 선비가 아니었죠? 따라서 니은도 똑같은 사기꾼이다. 얘네들 전부 사기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다음 문제. 진술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 오직 하나만 거짓이래요. 이렇게 수량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거짓말이 몇 개인지 안 알려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아, 거짓말이 딱 하나밖에 없다. 이때에는 비교적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상충하는, 일관되지 않은 두 진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과 리얼이 서로 상충합니다. A가 한쪽은 사우나탕이 있었다 그러고 한쪽은 A가 사우나탕이 없었다 그러죠? 아, 누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히 거짓일 수밖에 없죠? 둘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억이 참이고 리을이 거짓인 상황, 또 기억이 거짓이고 리을이 참인 상황.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누가 공범이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풀이법도 분명히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기억과 리을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다. 그런데 거짓인 진술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따라서 기억과 리을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니은, 디귿, 미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요 세 개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죠. 거짓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기억이나 리을 중에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과 리을 없는 셈 치고 이제 니은, 디귿, 미음을 보면 아, B와 D는 내가 범행하는 날 사우나탕에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우나탕에 있었던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고 했죠. 아, 그럼 B도 공범이 아니고 D도 공범이 아니에요. 그리고 D가 공범이 아니라면 C가 공범이래요. 아, C가 공범이네. 아, 공범 C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공범이 오직 한 명만 있다 그랬으니까 뒤에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 C가 공범이네요 하고 끝을 내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었죠. 참고로 7급 피셋, 5급 공채 피셋까지는요 일관되지 않은 두 진술을 찾아서 아, 나머지는 그럼 모두 참이겠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자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 경우가 많은데요. 리트 추리 논정만 가도 이렇게 문제가 단순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참인 것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뭔가 경우의 수를 막 따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풀이 테크닉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상세히 설명해 뒀으니까 리트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논리 퀴즈 매뉴얼까지 공부하도록 하시고 교양 삼아 혹은 NCS나 7급 피셋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해법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발상은 수능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수능 수험생들도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볼 텐데 저는 웬만하면 모든 문제를 풀 때 표를 그릴 겁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그냥 말만으로 타다닥 추론할 수 있겠지만 저희같이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표를 그려야 전체적인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고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기억부터 미음 가운데 선미인 사람을 모두 모으면,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이 다음같이 말했는데, 일단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진술을 보니까 니은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제 사기꾼이에요 하고 고자질을 하고 있죠. 아, 이렇게 남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고자질쟁이로부터 출발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니은은 선비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사기꾼이라는 이건 참말이죠. 따라서 기억은 사기꾼. 기억이 사기꾼이라면 나와 리을은 다른 부류가 아닌 게 되죠. 결국 리을도 기억과 같은 사기꾼이란 거고, 리은이 사기꾼이란 것은 이게 거짓말이란 거죠. 이게 거짓말이란 것은 내가 선비가 아니고 니은도 선비가 아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니은은 선비라고 가정했더니 니은이 선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니은 선비라고 했더니 니은이 선비가 아니다. 아, 이때 귀륙법으로 뭐가 노출된다고요? 아, 니은은 선비가 아니다.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따라서 이 첫 번째 가능세계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성립하지 않고 니은은 선비가 아니라 사기꾼이란 게 확실하게 판명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사기꾼이라면 기억이 사기꾼이란 게 거짓말이니까 기억은 선비가 되고요. 기억의 말이 참말이라면 리을은 사기꾼이 되죠. 그리고 리을이 사기꾼이라면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거고, 내가 사기꾼이고 니은이 사기꾼이니까 이 말 거짓말 맞죠? 자, 그리고 디귿 살펴보면 기억이 사기꾼이거나 리을이 선비래요. 기억은 선비고 리을은 사기꾼이니까 디귿 말 전체는 거짓말이죠? 따라서 디귿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미음 보면 디귿은 사기꾼이었죠. 근데 사기꾼이 선비라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리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리을 제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리을은 사기꾼이잖아요. 미음은 참말을 쓰므로 선비입니다. 따라서 참말을 하는 사람은 기억과 미음 두 명. 나, 기억부터 미음 가운데 범인은 누구냐? 이들은 다음같이 말했다. 이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범인이고 오직 범인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범인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범인이 아닌 나머지는 참말을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범인이 거짓말쟁이지만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참말쟁이인지 거짓말쟁이인지 모르고 또 범인이 아닌 사람이 참말쟁이인지 거짓말쟁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어렵죠? 핵심은 뭐냐? 범인과 거짓말쟁이가 나왔을 때 이 둘이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지문에 있냐 없냐? 이걸 반드시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범인만 거짓말쟁이죠. 자, 그래서 표로 또 그려볼 거예요. 역시 남을 거짓말쟁이라고 고자질하는 니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만약 니은이 참말을 했다면 미음이 거짓말을 함으로 또 범인이에요. 그리고 미음이 범인이면 나머지 모두 참말한 거죠? 따라서 전부 TTT다. 자, 그래서 이게 맞나? 실제로 멘트를 다 따져보면 먼저 미음이 거짓이란 것은 요 조건문이 거짓이란 거고, 그 말은 디귿이 참이고 리을이 거짓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디귿도 참 리을도 참이라는 거고, 실제로 표에서 디귿도 참 리을도 참이죠. 자, 그러고 기억 살펴보면 니은의 말이 참이면 리을의 말도 참이다. 니은도 참 리을도 참이니까 기억의 말은 참이죠. 디귿, 기억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기억은 참말하니까 역시 참이고요. 리을, 기억의 말이 거짓이면 니은의 말은 참이다. 기억의 말이 참이었기 때문에, 즉 리을이 말한 전건이 거짓이므로 리을이 한 말은 무조건 참이에요. 따라서 니은이 참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이 세 개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성립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니은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이 범인이죠. 자, 그리고 이 경우 나머진 전부 참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나머지 멘트를 다 따져보면 먼저 니은의 말, 미음은 거짓말하고 있다가 거짓말이니까 아, 미음은 참말한다. 표랑 들어맞죠? 그리고 기억의 말, 니은의 말이 참이면이라고 하는데 조건문의 전건이 벌써 거짓이죠? 니은은 거짓이었으니까 따라서 이 말은 무조건 참입니다. 기억은 참말을 한 거예요. 디귿, 기억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기억 참말하고 있고요. 리을, 기억의 말이 거짓이면 니은의 말은 참이다. 기억의 말은 참이었으니까 이 말은 무조건 참이에요. 즉 리을은 참말을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끝으로 미음을 보니까 디귿의 말이 참이면 디귿 참이죠. 리을의 말은 거짓이 된대요. 아니, 디귿의 말이 참인 건 맞는데 리을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죠. 아, 니은을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리을은 참이면서 거짓이 되므로, 즉 모순이 터짐으로 이 W2는 성립할 수가 없더라. 따라서 이러한 가능세계만 성립하고 이때 범인은 미음입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논리 퀴즈라고 불리는 논리 퀴즈가 있는데 그 문항을 조금 간소하게 만든 거예요.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참말을 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이것을 모를 뿐더러 대답이라고 뭐라고 씨부린 것들이 예스인지 논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별 생각 없이 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언제나 참말만 하고 귀신은 언제나 거짓말만 한다. 사람과 귀신은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 즉 누가 참말쟁이고 거짓말쟁이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어떤 사람과 마주쳤을 때 당신은 귀신이거나 눈은 얘는 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당신은 사람이거나 귀신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때 이 사람이 코라고 대답했대요. 눈과 코 중에 하나는 예고 다른 하나는 아니오래요. 아, 그럼 눈과 코는 yes, no일 수도 있고 no, yes일 수도 있고 또 yes, no일 수도 있고 no, yes일 수도 있죠.
진리표 그렸듯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누는 얘가 맞죠? 또 나는 사람이니까 참말로써 얘라고 답해야 돼요. 근데 이때 얘 뭐라고요? 눈이죠. 그래서 이때의 답변은 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코라고 답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당신은 사람이고 눈은 얘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은 참말만 하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고 물었을 때 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답해야 되죠. 즉 눈이라고 답해야 되는데 대답은 코였으니까 역시 W2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W3은 어떠냐? 당신은 귀신이거나를 만족하죠? 따라서 이 말은 참이에요. 근데 귀신은 거짓말만 하니까 참이 아니라고 답해야 되죠. 따라서 NO, 코라고 답을 할 것이고 이것은 지문의 조건과 들어맞습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을 살펴볼 것도 없죠. 귀신이 맞으니까 이 말은 참이고 귀신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NO라고 답해야 되는데 W사에서 NO는 뭐예요? 눈이죠? 근데 실제로는 코라고 답했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 번째 경우의 수만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마주친 사람은 귀신이고 눈은 얘를 뜻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표를 그려보고 각각의 경우의 수가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를 따져보면 유일하게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풀면 어렵지 않았죠. 라, 기압과 니은 가운데 누가 영구이고 누가 용구인가? 이들의 말을 나눈 요일은 또 무슨 요일인가? 주어진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모름이라고 쓰라. 자, 영구와 용구는 쌍둥이고 둘이 비슷하게 생겨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영구는 월화수일에만 참말을 하고 용구는 목금토일에만 참말을 한다. 즉 나머지 날에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압과 니은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대요. 요 앞에 정권은 둘 다 같죠? 근데 후권이 달라요. 만약에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기억과 니은은 전권이 거짓이므로 둘 다 무조건 참이 되죠? 그런데 영구와 용구가 동시에 참말을 할 수 있는 날은 언제밖에 없어요? 일요일밖에 없잖아요, 겹치는 날이.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세상에 오늘이 일요일이란 결론이 나와요. X이면 not X, 이때 뭐가 노출된다고요? not X, 요 뒤에 있는 게 결론으로 탁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 따라서 오늘이 일요일이란 결론이 탁 도출됩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둘 다 참말만 하므로 기억은 영구, 니은은 용구임을 알 수 있어요. 마, 기억과 니은 가운데 누가 딸인가?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누가 선비인가? 주어진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모름이라고 쓰라. 자, 야른 마을에서는 참말만 하는 선비는 오직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과 부부가 되고 사기꾼은 오직 선비와 부부가 된다. 그러니까 사기꾼, 사기꾼, 선비 조합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지 않고 딸은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 물론 사기꾼 기질이나 선비 기질도 닮는다. 즉 아버지가 선비면 아들도 선비, 아버지가 사기꾼이면 아들도 사기꾼, 엄마가 선비면 딸도 선비, 엄마가 사기꾼이면 딸도 사기꾼. 자, 기압과 니은은 남매이고 어느 한 부부의 아들이거나 딸이다. 이들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첫 번째 세 개, 엄마가 선비면 아빠는 사기꾼이고 아들은 아빠 닮아 사기꾼이고 딸은 엄마 닮아 선비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개, 엄마가 사기꾼이면 아빠는 선비죠? 그리고 아들은 아빠 닮아 선비고 딸은 엄마 닮아 사기꾼입니다. 자, 이때 나는 어머니를 닮았어를 W1에서 아들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은 엄마를 닮지 않았죠? 따라서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사기꾼이니까 당연히 거짓말한 게 맞고요. 그리고 W1에서 기억이 아들이었다면 니은은 딸이 되겠죠? 나는 어머니를 닮았어. 어, 딸. 엄마가 선비니까 실제로 닮았고 선비는 참말을 하는데 이 말 실제로 참이죠? 따라서 모든 게 잘 맞물려 돌아갑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능세계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세계, 나는 어머니를 닮았을 아들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은 선비인데 엄마를 닮지 않았죠? 그 엄마를 닮지 않았다고 참말을 해야 되는데 아, 거짓말을 한 셈이 되죠? 따라서 W2에서 아들은 기억을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그럼 니은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니은도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W2는 성립할 수가 없는 세계더라. 성립하는 건 W1 같은 경우일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누가 선비예요? 엄마가 선비죠? 아, 엄마가 선비다. 그런데 기억과 니은 가운데 누가 딸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이러한 문장을 똑같이 구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누가 아들이고 누가 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야르쌈의 귀신 고고는 선비를 만나면 참말만 하고 사기꾼을 만나면 거짓말만 한다. 귀신 고고는 선비도 사기꾼도 아니지만 당연하죠? 참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니까 선비도 사기꾼도 아니에요. 반면에 다른 귀신들과 사람들은 선비이거나 사기꾼이다. 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표를 이렇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신은 귀신이거나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또 당신은 선비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선비이거나 사기꾼이겠죠? 이 진리표 그렸던 연습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고고가 어떤 이와 마주치자 그에게 당신은 귀신 선비군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람입니다라고 당신이 대답합니다. 자, 귀신 선비군요 라는 말의 참고짓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당신은 귀신이고 선비죠. 따라서 내가 한 말은 참이에요. 내가 참말을 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선비라는 거죠. 당신 선비? 그러면 선비는 참말만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요건 거짓말을 했죠. 따라서 W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귀신 선비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따라서 나는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은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응? 사기꾼? 근데 사기꾼 항상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사람입니다. 아, 귀신이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성립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선비인 경우에 귀신 선비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선비잖아요. 따라서 이 W3도 성립하지 않고요. 마지막, 사람 사기꾼인 경우 당신은 귀신 선비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죠. 거짓말했어. 그리고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당신이 사기꾼이란 거고. 그래, 너 사기꾼이야. 그럼 사기꾼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답했으니까 이건 참말을 한 것이라서 역시 사기꾼이라는 가정에 어긋네요. 그래서 W4도 성립하지 않고 오직 W2만 성립하더라. 그리고 이때 내가 만난 사람은 귀신이고 사기꾼이죠? 귀신이고 사기꾼이더라. 조금 어려웠죠? 이렇게 표로 푸는 게 해설에 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하나 뭔가 발상이 안 떠오를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는 일단 표를 그리는 게 킹왕짱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해설에 있는 말도 잘 음미해 보시고 또 백지에다가 제가 푼 것처럼 표를 그려서 이 경우의 수를 더 예쁘게 성립하도록 보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연습이 앞으로 논리 퀴즈를 풀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